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천태선. 네. 자, 여러분들 역사를 왜 배우세요? 네, 합격하려고. 그렇죠. 지금 아마 여러분들은 합격. 근데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그런 화두겠죠. 근데 음, 물론 맞습니다만, 역사를 배우는 진짜 이유는 전 그래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음. 제가 역사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다라고 자주 이야기하는데요. 그 과거의 사람을 만나면서 참 놀랍게도 그 과거의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이미 우리가 할수 있는 실수, 그 시행착오를 이미 옛 사람들이 다 하셨어요. 다 하셨습니다. 예. 예, 그런 걸 보면서 아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라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베이스가 그게 바로 역사거든요. 다 쌓여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걸 보면서. 아하, 이렇게 했을 땐 이렇게 하는 게좀더 건강한 선택이겠구나. 아, 이렇게 하면 나쁜 결과가 나오겠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아나가면서 이제 불투명한, 이알수 없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중심을 잡고 살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방법들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의 의미라는 것은 바로 이런 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그런 역사 예 그런 역사 지금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회 파트인데 사회 파트도 시험 문제에 거의 안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많이 안 나옵니다 뭐한나면한 한 문제 정도. 예, 그래도 조선 후기 의산 문제 이 정도니까 신분제 뭐이 정도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저도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분제를 한번 볼 텐데요. 조선의 신분제도는 아 어, 일단 기본적으로 15세기를 좀 보면 여러분 15세기와 16세기를 이끌고 있던 역사 주도 세력이 달라진다 그랬죠. 15세기 세력들은 조금, 조금 이제 뭐좀 융통성이 좀 있는 예, 그런 세력들이었고 16세기는 굉장히 보수적인 원칙주의적인 그래서 이 조선 건국에도 참여하지 않았던 그사인들이 주도하는 모습들. 그 역사 주도 세력들이 성형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낸 모습도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문제도 역시 이제 그런 데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5세기를 보면 양천제, 15세기 양천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양천제가 무엇이냐 하면요. 일단 양인과 양인과 크게 신분을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양인과 천민으로 나눈 거예요. 양인과 천민. 네, 이렇게 되니까 요앞 글자가 딱 나오네요. 양천. 그래서 이 양천제로 크게 이제 구성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 양인들은 여러분들 네 어떤 시험 바로 과거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응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일단 기억 좀 해놓으세요. 어, 이렇게 양천제의 어떤 신문제도는 사실은 이건 경국대전 성종 때 완성되었던 경국대전에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 그런 신문제도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신문제도가 운영된 게 아니란 얘기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15세기 양천제에서 어떻게 바뀌냐면 16세기 반상제로 흘러갑니다. 자, 반상제는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질적인 신분제도 이렇게 나온 것이죠. 바로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라고 하는 이 신분제도로 분화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양반은, 뭐 양반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는 문반 더하기 무반 합쳐서 문반 무반 합쳐서 양쪽에 있는 반 해서 양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중위는 뭐냐면 바로 이런 양반들을 서포터즈해주는 바로 하급 관리들이 되겠습니다. 하급 관리들이 되는 것이고 상민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람들이 대다수죠. 가장 많은 예 가장 많은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고요. 바로 이들이 이제 뭐 농업에 종사한다든지 왜냐하면 농업 국가니까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다음에 상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수공업에 종사하는 이런 사람들로 지금 구성되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천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가 있냐면, 자, 요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어, 고려시대 그 백정은 양민이었죠, 여러분들. 천민 아니었죠. 그죠? 근데 조선시대의 백정은 바로 이렇게 천민에 들어옵니다. 네, 조선의 백정은 천민에 들어옵니다. 소 잡고, 돼지 잡고,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기억하고 있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백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서 천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역시 노비, 으흠, 노비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지금 구성이 되고 있더라. 이걸 우리는 반상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 그다음이 상민,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어떻게 분화된 거냐면 양인이 양인이 분화된 거예요 양인이 이렇게 나뉜 겁니다 양인이 나뉘고 있는 모습들 이렇게 분화되는 16세기 들어오면서 이렇게 분화되는 네, 그런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확인하신 거예요 아무래도 16세기인 여러분들 성리학 원칙주의자들이 이 주도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양반과 상민이 같은 무리에 있다 하, 여러분 성리학이 뭔데요 성리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각 신분에 맞게 분수에 맞게 사는 사회가 가장 안정적이고 좋은 사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게 성리학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 신분에 맞게 자기 역할에 맞게 그냥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들로 조선시대는 일반적으로 돌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라고 하는 요 신분제가 와르르르르 무너지는 계기가 뭐였냐면요 바로 예, 양난입니다. 양난 양란. 임진왜란 병자호란 양난을 거으면서이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돼요. 왜 그랬을까? 자 전쟁이에요 지금 예, 전쟁입니다. 전쟁 자 전쟁이니까 국가 재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전쟁 끝나고 나니까 이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으흠.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너무 이제 돈이 없으니까 뭘 남발하냐면, 여러분들, 그 우리 앞에 경제 파트 배웠죠? 경제 파트에서 전쟁 딱 끝나고 나서, 모내기법이 이제 일반화 되면서 다섯 명이 할 일을 할수그한 명이 할수 있었다. 그한 명은 분홍이 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은 돈이 있단 말이에요. 돈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뭘할수 있다. 명예를 좀 사고 싶다. 요런 거. 그래서 이제 왜 영조 때 균역법 시행할 때그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선무 군관이라고 하는 명예직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와 비슷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돈좀 좀 있는 그 분홍들 어, 또는 뭐 돈을 좀살수 있는 사람들, 뭐좀 좀 돈이 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어. 뭘 파냐면, 정부에서, 와우, 대박. 정부에서 그런 사람들이 식량, 곡식을 내면, 납부하면, 속은 뭐냐면, 곡식이에 곡식. 이걸 뭐냐면, 바로, 곡식을 내면, 그런 명예직을 주는 거예요. 그 증명서는 여러분들 아예 이름도 적혀있지 않는 게 있어요. 바로, 공명첩, 비어있을 공, 이름명, 자, 임명장첩. 네. 혁명처. 누구나 지금 돈만 내면 양반이 될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이야 이거 엄청난 거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왜냐하면 양반이 되면 이 양반이 되면 여러분 이 양반들은 여러분들 군역의 의무가 없어요. 군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포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혜택이 있는 거예요. 어, 이렇게 좀, 이거 내면, 어, 양반 행사하면서 포를 수, 내지 않아도 되는 어 그런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죠. 좋잖아. 예. 이러면서 이 양난 국가지정 확보 차원에서 남발했던이 납속체, 공명체. 이걸로 인해서 발생한 모습. 조선 후기. 조선 후기. 두둔두둔. 두둔. 조선 후기. 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 두두. 네. 조선 후기 보여진 모습은 바로 이거예요. 이게, 이게 오늘 수업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가 되면요 양반 수는 증가하고요 상민과 노비의 수는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납속체 공명첩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많은 상민들이 양반으로 점프 점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러면서 양반 수는 증가하고 상민과 노비의 수는 감소하는 즉 신분제의 동요 지금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신분제가 지금 동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모습, 신분제의 동요, 으흠. 신분제의 동요, 동요 흔들리고 있는 예, 그런 모습들. 와우. 그럼 이제 조선 후기인 여러분들 이 신분제를 받침하고 있었던 그 학문 체계가 성리학이었는데 조선 후기는 성리학으로는 이 시대를 설명이 참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 네, 이런 느낌 이제 가시면 문화 파트 가서 실학이 나오는 백인 발언이 나오는 거예요. 어쨌건. 자, 이렇게 되면서 양반층도 이제 난입니다. 쭉 가면서요. 네, 자 조선 후기로 오면요, 여러분 우리 조선의 정치 파트에서 환국 정쟁 배웠잖아요. 너가 죽어야 내가 산다. 아, 숙종 때 특히 아, 이렇게 되면서 양반이라고 해서 다 양반이 아니야.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런. 한국 정쟁에서 살아남은 어떤 그런 세력들은 우리는 권반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는 양반 중앙 권력을 중앙 권력에서 배제가 됐어 그 그래, 향촌 내려가서 그저 나 양반임네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누구라고 하냐면 향반이라고 해요 그래, 향반 그다음에 이보다도 못한 나 양반임네라는 이야기조차 못하는 완전 몰락한 양반들 예, 그런 양반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잔반이라고 합니다. 잔반을 들어봤는데, 이거. 그죠? 예, 완전히 몰락한. 으흠, 몰락한 양반의 모습들을 지금 갖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권반, 향반, 잔반의 모습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양반층도 분화하고 있고, 자, 중인층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인층 같은 경우에는요, 어, 사실은, 가장 양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 아, 그들이 바로 이 중인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아니, 왜 우리가 뭘, 뭘, 뭘 못하는데? 우리 양반이 뭘, 뭘 뒤지는데? 라고 하면서 이 중인층들이 이제 소청운동을 해요. 우리도 양반 올려주세요. 라는 소청운동. 우리도 양반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소청운동. 자, 이런 소총 운동을 했던 그 중인 계열이 크게 두 부류로 나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나뉘냐면 우선 여러분들, 서, 얼들이 있습니다. 서, 얼. 서, 얼은 뭐냐면 여러분들, 처배자식이에요. 서자는 양인 처배자식, 얼 자는 처배자식. 예, 네, 이렇게 구분돼서 서자와 얼 자를 합쳐서 우리는 서, 얼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아빠가 양반이야. 그런데 그 엄마는 양반이 아닌 거죠. 그래서 신분으로는 중인에 당합니다. 양반은 아니란 얘기야. 분명히 아빠 양반 피가 흐르고 있음에도 양반 쪽으로 는 올라갈 수 없어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죠. 왜 여러분들 유명한 그 홍길동도 있잖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소인이 너무나도 슬프옵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이게 딱 이게 중인. 이런 모습들.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이게 이런 어떤 신문제도 그러려니 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조선 후기가 되니까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양반처럼 살자. 우리 양반 올려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소청운동, 상소를 올리는 것이죠. 예. 네. 자, 이런 어떤 과정들 속에서, 어, 실제로 이런 서울 출신들이 아주 중요 보직에 등용되는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예, 규장과 검서관. 어, 규장과 어디 들어봤는데? 규장과 어디 들어봤는데 어디 들어봤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정조. 정조가 바로 이렇게 서울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규장과 검소관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 한번 들어봐라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실학자로서 유명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박재가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박재가. 으흠. 이런 인물들이 바로 이 규장과 검사관, 서울 출신의 규장과 검사관의 활동을 하면서 정조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주인들 있죠. 전문직 주인들. 전문직 종사자들이죠. 네. 주인들. 이 주인들도 이렇게 소총 운동을 해요. 뭐,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예, 성공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양반 나름의 어떤 모습들을 보이려고 그래요. 우리도 양반을참 시도도 있고 글도 쓰고 좀 그러자 라고 해서 만든 조직이 뭐냐면 시사. 동아리에요 동아리. 네, 이런 시사라는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양반 흉내 내게 하는 거죠. 우리 양반처럼 살아볼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허 조선 후기는 지금 딱 정해져 있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라고 하는 틀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예,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한번 상민들 볼게요. 상민이 이미 제가 했어요. 앞강의에서 아, 모내기법이 일반화되면서 돈을 좀 많이 벌었던 사람들, 우린 그들을 부농이라고 합니다. 부농, 분홍. 경영형 부농이라고도 하고요. 이들은 특히 광작 경영, 네 모내기법을 통한 이런 광작 경영을 통해서 돈을 좀 많이 번 사람들. 자, 다섯 명이 할 일을 한 명이 했다. 그한 명은 부농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네 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나머지 토지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들을 우린 뭐라고 한다? 네, 바로 임노동자다. 임 노동자다. 라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제가 자본의 조축은 자본과 노동이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바로 이런 노동자에 등장을 해야 근대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싹들이 지금 보여질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모습들로 지금 분화되고 있다는 것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천민입니다. 이 천민들은 어떤 모습들로 조선후기 바뀌냐면 자꾸 이게 위층에서 막이게 흔들리니까 그냥 이들도 그냥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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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어, 그냥 도망가요. <laughs> 도망가요 그냥. 이런 게 이제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잡기 위한 뭐 추노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예, 노비들을 이제 추적하는, 잡아서 다시 들이는 그런 추노 이런 게 많이 이제 활성화되는 게 이제 바로 이런 배이 나오는 거예요. 도망가요 그냥 도망가. 어.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이렇게 이 납속책이라고 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이분홍들이 지금. 점프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예, 지금 점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지금 이런 납속책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양반 쪽으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 이런 모습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원래 세금을 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대거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세금을 안 내는 지금 왜냐면 양반이 되면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군포 폴 어, 내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국가재정이. 빌거 아니에요. 그걸 또 채워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 노비들을 양인으로 올립니다. 예, 노비들을 양인으로 올립니다. 왜냐면 그래야 그들이 세금, 노비 는 세금 안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 그들을 양인으로 올리는 거예요. 자, 어떤 노비였냐면 바로 공노비들입니다. 공국가가 노 소유하고 있는 예, 공노비들을 해방시키는 공노비들을 해방시키는 예, 이런 모습들이 순조 때 <laughs> 정조의 아들이죠. 예, 순조 때 보여지고 있더라. 세도 정치 때뭐 이런 모습들. 아직 산업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산업이 해방은요. 어, 나중에 가보개혁때 가서. 예, 가보개혁때 가서야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어쨌건 여러분들. 어, 이런 모습들. 이런 조선 후기 어떤 이런 모습들이 이제 이후에는요 신분제와 이제 법적으로 폐지가 되는 어떤 그 계기. 그건 바로 가보개혁 때. 1894년. 이 가보개혁 때 신분제의 법적 폐지가 이루어지고 있더라. 신분제는 완전히 완전히 동요가 아니라 이 가보개혁 때가 되면요 동요 수준이 아니에요. 이때가 되면 동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법적으로 폐지가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됩니다. 자, 이때가 되면요, 네, 신분제가 완전히 폐지가 되고 있을 겁니다. 신분제가 완전히 법적으로 폐지가 되는 모습들. 요런 어떤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양천제, 반상제, 양반수의 증가 이후엔 아예 그냥 신분의 폐지로 흘러가게 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요 신분제 완전 폐지될 때 산업이 일반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이 산업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는 1801년 이때는 공로비만 일단 먼저 해방을, 해방을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들 지금 여러분들 확인하신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지금 신문지가 지금 조선 후기 와가지고 막 변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보세요 이 마을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같은 마을일 거 아니에요 지금 한 마을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경영용 분홍들이 지금 납속층을 통해 가지고 지금 양반이 되고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일. 원래 양반들, 이 새롭게 양반된 이들을 어떻게 바라볼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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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것들, 저, 상 것들, 저, 상 것들. 저것이 무슨 양반이라고 저런 상 것들. 아하, 이 나라가 말, 나라가 망할 때가 됐나봐. 뭐 이런, 이런 생각들 을할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 부딪혀요. 자꾸 이런 세력들이 자꾸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이 특히 이제 향반 있죠? 이 향반과 이 향반과 그다음에 특히 분홍들 양반이 새롭게 된이분홍들 네, 간에 당연히 충돌이 벌어집니다. 마을에서 나도 양반이야라고 하는 모습과 이 니네들이 무슨 양반이야? 짝퉁 양반들. 이렇게 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향촌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라고 해서 향전이라 그래요. 향전. 네. 충분히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들. 예, 이게 바로 지금 조선 후기에 신문제가 동요가 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 이 분홍들은 여러분들 납속제뿐만 아니라요,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네, 바로 뭐, 족보의 매입이라든지, 족보, 양반들로부터 사는 거예요, 족보를요. 족보의 매입이라든지, 아예 심전 위조까지. 근데 여러분, 족보를 파는 양반들이 있다고? 있을까? 조선 후기 때? 있죠. 누가 팔까?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몰락해가지고 먹고 살게 급한 거예요. 족보 필요 없어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야. 이러면서 족보를 내놓고 족보를 사들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원래 이 양반의 인구는요, 전체 인구의 7가채안 돼요. 채안 되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어, 확률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다이 상놈 집안이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왜? 동의 못해? 그렇지. 우리 집 뼈대 있는 가문. 좋아, 여러분. 200년 전에 이런 친구 있요 선생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집은요 아주 낡은 족보가 있습니다.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이야기죠. 당신 무슨 진골이야? <laughs> 자, 봐봐. 200년, 300년 전에 여러분들의 할아버지가 족보를 샀어. 아주 새거야. 아주 새거, 빨딱바딱해 근데 200년, 300년 흘렀다. 그럼 어떻게 돼 있죠? 아주 충분히 나이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뭐, 내가 어느 집안 누군데,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사실은 아닐 확률도 꽤 높다는 거예요. 꽤 높다는 거예요. 왜냐면 조선 후기 때 바로 이런, 이런 짝퉁 양반, 전 인민의 양반화, 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우리는 너도 나도 다 양반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좀 기억을 좀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어쨌건 간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뭐 돈이 최고야. 돈이 있으면 내가 양보될수 있는 건데 뭐. 돈, 돈, 돈. 이러면서 그 돈을 갖고 있는 이런 민들, 이런 민들이 상당히 성장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이런 민들에게 그렇게 힘을 줄수 있었던 배경. 두두두 두두두. 그 이유는 뭐다? 그 이유는 바로, 예, 모내기법. 이모내기법의 모내기법에 일반화, 예,가 되면서, 여러분들 그 도조법 아시죠? 예, 이 도조법. 양반과 상민 간의 계약 관계가 설정되는 모습들. 신분 관계는 희미해지고, 계약 관계가 더욱더 강화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도조법이잖아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민들이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성장하니까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네. 바로, 예, 밀란. 19세기인 여러분은 그래서 밀란의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19세기, 예, 밀란. 19세기, 이런 밀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는 배경이 여기서 나오더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민의 의식들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합니다. 왜? 종교가 있어요. 종교. 이 당시 종교도 굉장히 민들의 어떤 의식을 성장시켜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자 어떤 것들인지 볼게요. 먼저 서학입니다. 자 서학은 뭐죠 여러분들 이 서학은, 네이 서학은 바로 예 천주교를 얘기해 요 천주교. 네, 어맨 처음엔 여러분들 맨 처음에는 종교가 아닌 학문의 형태로 들어와요. 학문의 형태로 들어옵니다. 예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자발적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와우. 그래서 여러분들 이 로마 교황청에서는 우리나라를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파견되어 가지고 이 기독교를 전파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예, 자발적으로 공부하면서 스스로 종교인이 되었던 그런 나라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하게 우리를 관리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서학 같은 경우에는요, 어, 이제 좀 문제가 있어요. 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제사를 지내지 않도록 합니다. 제사.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굉장히 큰 박해. 뭐, 신유 박해라든지, 또는 뭐, 저 병인, 저, 병인 박해라든지,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게 되는. 왜냐면, 유교에서 여러분들, 효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 근데 그걸 하지 말래. 와우. 이러면서 굉장히 그 문화 충돌이 벌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있더라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동학을 한번 볼게요. 자, 이 동학 같은 경우에는 누가 창시했냐면, 네, 바로 최재호입니다. 네, 최재호입니다. 아, 최재호인데, 어, 이들이 이제 주장했던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인내천사상이라는 겁니다. 인내천이 뭘까요, 여러분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천주교도 그렇고 이 동학도 그렇고 사실 이 동학은 서학에 반발하는 반대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그게 동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왔던 그런 학문이긴 한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신앞엔 모두가 평등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늘이야 상놈 그런 거 없어 다 하늘이야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바로 평등을 이야기해주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 민들의 어떤 의식들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동학 같은 경우에는요, 이들 어떤 그뭐 마치 성경책이라고 할까 뭐가 있냐면 동경대전, 동경대전이 있고요. 그다음이 마치 이제 교회 찬송과 같은 어떤 그런 의미로 용담유사. 음. 음. 이런 어떤 그 책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게 동학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 결국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서 나중에는 쭉쭉쭉쭉 와가지고 19세기 후반에는 바로 이 동학 농민운동이 벌어지게 된 어떤 계기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데서 그 외에도 이제 뭐 정감록이라든지 이제 이시세상 끝났어 이제 정시세에 따로올 거야라고 하는 예언서, 그다음에 또 미륵신앙, 미륵불은 여러분들. 미래 부처라고 했죠. 예, 미래의 중생을 구원해주기 오는 부처. 이렇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또 유행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전반적으로 볼때 이런 서학과 동학, 빰빰빰 빰빰. 빤밤. 서학과 동학 이런 것들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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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바로. 그렇죠. 바로 평등 의식을 평등 의식을 올려주는 평등의식을 올려는 어떤 그런 캐기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민이 이 민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선 후기는 바로 이런 민들의 성장이 핵심이에요. 근데 왜왜 조선 후기 이 민들의 성장이 줘야 되냐면 그래야 지금 대한민국이 나온 거예요. 이런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전까지 다 왕국이에요, 왕국, 왕의 나라였단 말이야. 어 그런데 이제 앞으로 등장할 나라 이름은 왕국이 아니라 민국이라고요. 대한민국이라고요. 근데 그게 확 바뀐 게 아니잖아. 바로 이러한 변화들 속에서 이런 변화들 속에서 서서히 민국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앞 강의 제가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 조선호기는 변화와 이 혁신이에요. 무엇을 향해 변화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을 향해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더 얘기합니다, 여러분. 식민지 근대화론? 우리는, 우리는 근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조선후기에 이미 이렇게 평등사회, 근대화의 한 특징이라 할수 있는 평등사회로 나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나타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요? 그죠? 사회적인 어떤 여러 모습들을 통해서 또한번 식민지 근대화론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를 관통하고 있었던 신분제도였습니다.